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욜로 버전 5라는 기술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실제로 이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욜로 버전 5는 객체 탐지를 위해 개발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지 기초적인 사용법까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글에 가셔가지고 욜로 버전 5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십니다. 욜로 버전 5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욜로 버전 5라고 하는 링크 GitHub에 욜로 버전 5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욜로 버전 5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욜로 버전 5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전 분야의 AI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리서치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객체 탐지를 하는 곳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곳입니다. 이 예. 그래서 뭐이 내용은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기수로 해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또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20개의 기본 클래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객체를 탐지하고 싶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이 커스텀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뭐, 그래서 레이블링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적용하는 것, 관련해가지고는 이 트레인 커스텀 데이터라는 튜토리얼을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바로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라는 긴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로 그냥 쉽게 깃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바로 이 코드에 가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G 파일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폴더로 가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 B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는 곳으로 데이터를 옮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의 데이터 밑에 이렇게 욜로 버전 5 마스터 파일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압축을 풀면은 데이터 밑에 욜로 버전 5 마스터에 욜로 버전 5 마스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소스 코드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경로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VS 코드를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폴더 열기가 있어요. 예, 폴더 열기. 이렇게 폴더 열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 열기를 해서 이게 폴더 열기 또는 파일의 폴더 열기. 이거 보시면 파일에 이 폴더 열기가 있습니다. 이 폴더 열기를 네,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하시면 하셔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압축을 풀어놓은 경로로 가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은 네,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터미널을 하나 엽니다. 이렇게 터미널을 이제 하나 이렇게 열어서 자, 터미널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파이썬 명령어가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 쳐보세요. 그러면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LS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왼쪽에 보면 requirement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equirement.txt라는 이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욜로 버전 5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야지 욜로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욜로 버전 5가 작동하기 위한 요구 사항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pip install 그죠? r 하고 requirements를 이렇게 파일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기본 베이스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고 밑에 보면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 하면 되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하고 뭐 텐서보드 이 정도만 설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pip install 이 터미널에 오셔서 그다음에 find r requirement 이렇게 pip 요 폴더에서요 install r의 requirement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git python부터 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 numpy opencv pillow 뭐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쭉 설치되는 것을 이렇게 왼쪽 하단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지금은 토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텐서보드, 판다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설치가 자, 다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뭔가 업데이트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업그레이드 옵션을 줘가지고 PIP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소스 코드에서 왼쪽에서 보시면 이 detect라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객체를 탐지하는 그런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파이썬하고 디텍트 웨이트
욜로 버전 5 모델, 그 다음에 소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뭐 파이썬을 실행하겠다라는 명령어고, 뭐를, 이게 이제 타겟 명령어고요. 이 지금 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을 이제 탐지할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각 데이터가 웹캠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이미지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도 객체 탐지를 할수 있고, 뭐 스크린샷에서도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 디렉토리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이미지의 리스트를 여러 개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객체를 탐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비디오에서 RTS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이 지금 현장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IP 카메라에서 영상을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 카메라 캠 있잖아요. 캠을 끄고 제가 가진 캠을 가지고 지금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그다음에 디텍트, 그다음에 브레이크, 그다음에 욜로, 욜로 버전 5.pt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없어요. 이 파일이 없는데, 왼쪽에 보시면 욜로 버전 5 PT 파일이 없죠, 그죠?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그다음에 0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자, 이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다음에 웹캠에서 영상을 받아가지고 모델을 활용해서 이 기본 클래스를 이제 감지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바로 안 됐을 때는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실행을 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죠? 네, 이거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실행을 합니다. 그죠? 지금 받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면 셀폰, 그죠?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셀폰이라고 또 인식하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리모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네, 이거 좀더 확실하게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비켜보면 뒤에 나오는 의자들, 그죠? 테이블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객체 탐지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객체가 탐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제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캠에서 되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샘플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보시면 링크, 좀 전에 명령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유튜브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소스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유튜브 영상을, 링크 걸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피라는 유튜브 뒤에 요걸 또 설치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볼게요. 이거를 다시 공유를 실행이 됐고, 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서 유튜브 영상에 있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객체들을 탐지하게 됩니다. 재밌죠, 그죠? 예, 그래서 비디오, 시각, 데이터, 시각 정보에서 객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탐지하는 그런 모델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재밌죠, 그죠? 네. 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뭐죠?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욜로 버전 5라는 이 모델,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 여기에 어떤 객체에 대한 거죠? 모델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함수 같은 거예요. 모델. 기본 모델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모델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면 됩니다. 커스텀. 그죠? 지금 여기는 기본 모델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찾고 싶은 어떤 객체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훈련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죠? 객체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시킬 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요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 아마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것이고요. 저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뭐이 교통과 관련된 것이 관심이 많습니다. 교통에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법이죠.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2명 이상이다, 3명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 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 카메라에서, IP 카메라, 저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런, 불법, 운전자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심지어, 번호판까지 인식을 해서, 바로, 메시지를 어떤, 날려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것도 코딩하는 것도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욜로 버전 5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챗GPT를 통해서 욜로 버전 5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 버전 5는 You only look once 라는 단어의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객체 탐지죠. 실시간 객체 탐지를 위한 비전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버전 5는 YOLO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버전입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고, 그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낮대요. 그래서 영상이 나오면 뒤늦게 객체 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탐지, 분류, 그리고 위치 추정을 한 번의 과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 정확도도 좋고, 성능이 좋다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욜로 버전 5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박스가 최적화되어 있다. 예. 객체에 대해서 뭔가 오브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박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도 할수 있고 한데, 이 박스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 증강, 예. 성능을 개선하고 과적합을 방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델 크기와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예. 파이토치 기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 버전 5의 기본 클래스 한번 물어볼게요. 80개의 기본 클래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80개. 이게 뭐 아시겠지만 확인해 볼 것이지만 확인해 볼 문제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챗GPT가 답변한 것은 한약 80개 정도의 기본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물어볼까요? 80개 기본 클래스, 코코 데이터셋에 일반 물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80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탐지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0개 이외에 객체를 탐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서 이 모델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예. 이러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은 지금 욜로 버전 5 기본 모델에서 탐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뭐 시계, 꽃병, 그렇죠? 손톱깎이, 테디베어 이렇게 80개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개의 클래스 를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클래스를 탐지하려면 사용자 정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하거나 전이 학습을 하면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욜로 버전 5 설치 방법, 그다음에 사용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